이끄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엔믹스의 보컬 릴리 씨입니다. 아, 정확하게 맞췄네. 맞았네.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엔믹스의 릴리입니다. 교포신 거죠? 저 혼혈이요. 엄마가 한국 분이고요. 아빠가 호주 사람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아. 지금 국적은? 한국이랑 호주 둘 다. 아, 둘 다 쌤이 맞았군요. 네. 예, 쌤이 맞네요. 아, 쌤 맞았네. 쌤이 맞으세요. 예. 예, 감사합니다. 저기 셀러브리티 발음 한번 할까요? 셀러브리티. 셀러브리티. 똑같네. 셀러브리티. 호주식이에요. 발음을 딱 듣고 교포일 확률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릴리 씨는 JYP 막내 걸그룹 엔믹스의 멤버인데요. 멤버들 몰래 복면가왕 준비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? 아, 제가 지금 활동 중이어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막 대기실이나 차밖에 없어가지고 몰래 흥얼흥얼 거리다가 애들이 뭐예요? 뭐예요? 그리고 또 개인기 스카이콩콩을 또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뭐예요? 언니? 뭐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네. 왜? 그래서 결국엔 들켰어요. 들켰어요. 네. 들켰어요. 맞아요. 예.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4년에 12살 나이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진영 씨를 매료시켰던 바로 그 꼬마 숙녀입니다.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한국으로 혼자 건너와서 지냈고요. 적응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점들이 어려웠을까요? 그 방송국 처음으로 데뷔 때 다녔을 때 정확하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혼자서 화장실에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딱 그때 제가 테이시 선배님, 수민 선배님을 인사를 하는 걸 들었어요. 안녕하세요, 수민 씨입니다. 라고 인사를 하고 다닌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화장실에 나와서 안녕하세요, 릴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릴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릴리 씨입니다. 근데 사실은 스테이시입니다. 라고 하신 건데 스테이시, 수민 씨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들었구나. 네. 이제 적응 잘 됐죠? 네, 이제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. 아,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네. 좋습니다. 환정단에 샘 해밍턴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반가우셨다고? 아, 네, 맞아요. 맞아요. 아빠가 많이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좀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. 덜 떨리는 것 같아요. 그 의지도 좀 되고. 네, 그죠. 저도 친해지고 싶습니다. 친해지고 싶습니다. 네. 솔직히 저도 그 트라이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 헌혈이 있다 보니까 늘 그 마음은 알고 있고 저도 외국 생활 하고 있잖아요. 20년째. 네네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 고향에서 이렇게 멀리 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언제나 환영합니다. 스카이콩콩 개인기도 캥거루라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했었던. 네. 큰 거 놓쳤다. 그쵸. 큰 거 놓쳤죠. 좀 국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그저 스카이콩콩을 캥거루로 연결시키긴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아. 그건 쉽지가 않죠. 혹시 저 호주에 계신 부모님들이 릴리 씨가 복면가왕 나오는 거 알고 계실까요? 아니요, 제가 일부러 비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좀 놀라셨겠는데 우리 복면가왕에 나온 거 보고? 맞아요,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다. 아, 지금 네. 예, 저 보이시죠, 어머니? 네. 예, 아버님 예 보이죠? 오랜만에 TV나 볼까? 인사 좀 나누시고 예. 뭐 한마디 하세요, 듣고 계실 테니까. Hi guys, you're surprised, right? Guess what? It's me. It's me. I hope you're happy. I know that you really like this program, and you always talked about me going on this show. I hope that I made you proud today. So thank you. I love you. 예. Yeah.